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천일염 이력제에 대해서 소비자분들과 생산자분 모두에게 귀중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시는 전국 소금 생산업 종사자분들에게 드리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세계 여행을 참 많이 합니다. 몇년전 동유럽 여행 시그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블레드라 하는 도시를 가봤는데요. 그 도시 어느 상점에서 소금 세트를 선물로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행 후 고국에 돌아와서 집에서 음식 간을 해서 넣어 보았더니 정말 맛있더군요. 그래서 관련 소금 정보를 찾아봤더니 각국에서는 소금에 관한 인증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유명한 게랑드라고 하는 프리미엄 소금은요, 프랑스 인증 마크인 라벨루주라고 하는 것을 획득했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천일염 이력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더군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더군요. 그래서 국내 소금 생산업체는 왜 천일염 이력제에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일염이란 기존 소금과 무엇이 틀린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분류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와서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과 함께 유해 성분을 증발시켜서 만든 가공되지 않은 소금으로 굵고 반투명한 육각형 결정체입니다. 이에 비해서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이온수지막으로 불순물과 중금속 등을 제거하고 얻어낸 염화 나트륨의 결정체인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일염에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륨, 철, 뭐 등등의 무기질, 그리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채소나 생선의 절임에 좋아서 김치를 담그거나 간장, 된장 등을 만들 때 주로 쓰입니다. 여러분은 수산물 이력제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는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서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수산물의 바코드가 적힌 꼬리표를 달아서 해당 수산물이 어디서 왔는지, 언제 잡힌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유통업체를 거쳐서 판매되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알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2014년 4월에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천일염 이력제는 국내산 천일염의 생산 유통까지 과정을 QR코드의 조회를 통해서 간편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내 천일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제품을 회수하고 용이한 관리를 도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시범 사업으로, 그리고 2013년부터 본 사업을 하다가 마침내 2016년부터 수산물 이력제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천일염 이력제는 국내산 천일염의 유통 과정을 이력제 시스템을 통한 투명화가 본 제도 도입의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천일염 이력 제도는 천일염 관련 생산업체 혹은 생산자가 본 인증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받게 되는 장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산자의 이름과 제조업장이 공개되기 때문에 좀더질 좋은 소금을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본 이력제는 국산 천일염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사의 천일염에 대한 질 좋은 국산 천일염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고객 신뢰, 그리고 고객 만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즉, 현명한 소비자들은 천일염 이력 조회 어플을 통해서 자신이 구매한 천일염이 국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소금 생산업자들은 천일염 이력제 생산자 등록을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세 번째요. 안심 먹거리를 원하고 불량 식품을 멀리하고자 하는 푸드포비아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식재료를 구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당연히
본 제도에 가입한 소금만을 구입하게 되니까 생산자의 판매 수익이 쭉쭉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네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사 천연염에 대한 브랜딩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믿고 먹는 신한섬 보배 천연염 뭐 등등의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천연염 이력제로 국산 천연염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매한 천연염이 국산인지 아닌지 조회하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인데요. 천연염 이력제 QR코드로 국산 천연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연염 이력제에 생산자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현명한 소비자가 천연염 이력제를 어떻게 쉽게 이용하는지 그 과정을 별도로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그 과정은 우선 천연염 생산 이력 조회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그런 뒤에 해당 상품의 QR코드를 읽으면 바로 생산자 관련 여러 가지 정보가 뜹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천연염 생산 이력 조회 어플을 깔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시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천연염 이력제 관련 어플이 나오겠죠.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서 QR코드 조회를 누르시고 해당하는 QR코드를 찍으면 이런 해당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나옵니다. 신한섬 보배라고 해서 염전 이력, 제조 방법, 제품 소개, 브랜드 소개, 소금과 천연염 등등의 아주 자세한 이력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잘 보셨죠? 소비자는 생산자 관련 정보에 나온 해당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하게 됩니다. 천연염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아직도 천연염 이력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쉽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염 이력제에 참여를 문의하려면 천연염 이력제의 총괄 사업자인 대한염업조합으로부터 제도와 참여 절차에 대해서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등록 신청서 작성을 원하는 업체가 기본 정보, 포함된 뭐 등록 신청서와 출하 계획서, 사후 관리 계획서 뭐 등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연염 이력제 홈페이지와 대한염업조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염전에서 좋은 소금을 생산하고 계시는 소금 생산업체가 천연염 이력제에 가입하게 되시면 자사 제품에 대한 금지와 더불어서 좋은 소금을 사기 위한 소비자들의 구매로 인해서 판매 수익이 증가하고 더불어 더 좋은 천연염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가미하게 돼서 자사의 천연염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잊지 마시고 바로바로 천연염 이력제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통구단 김용호의 천연염과 천연염 이력제의 탄생과 기대 효과였습니다.